Indigenous members of the First Nations of Canada presented a traditional totem to the 6th Assembly in Vancouver. It has been said that the Gulf War on that process at Canberra. The theme of the Assembly stressed the bond between nature and the work of the Holy Trinity. The emphasis on cultures in this Christian Assembly raised syncretism, or inappropriately mixing the gospel with paganism, in connection with a presentation by Korean professor Chung Hyun Kyung, who combined poetry, song, and dance, drawing on Aboriginal culture and Korean shamanism. Responses to her contribution prompted debate about Christian tradition and the cultures in which churches live. Complaints of syncretism by Orthodox churches were one element that led to further discussions at the next assembly and to the work,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Special Commission on Orthodox Participation in the WCC. 제가 오늘 성경 기절을 두 개 드렸는데요. 한 개는 성경에 있는 성경 기절, 누가복음의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외경, 도마복음서에 나온 그 성경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경도 저에게는 다 성경이니까요. 저는 좀 문제적인 신학자로 알려져 있죠. 저는 제가 공부한 스승님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스승님의 전통 속에서 제가 나 나름대로의 신학자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으로 향한 우리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사실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정말 최고의 남자일 수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 미쳤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좋아하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연애 편지. 저의 스승인 샐리 맥베그는 Theology는 Ficti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신학의 장르는 사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소설이라는 겁니다. 좋은 소설과 나쁜 소설이 있듯이 우리는 소설가가 스토리를 쓰듯이 신학을 씁니다. 그리고 또 CS송 같은 우리 아시아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은 스토리텔링이다. 우리는 모두 스토리를 먹고 사는 존재이고 이 스토리텔링이 바로 우리를 규정하고 성서와 신학은 거대한 스토리텔링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민중신학자들은 그러니까 민중의 사회적 정기가 바로 신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게 한 그 동기는 한국의 학생운동에 있었습니다. 제 질문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악을 이 사회에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직무유기하는 하나님 나는 믿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파면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알지도 못하게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 그 캔버라에서 주제 강연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뉴욕 타임스, 타임스에 막 나오면서 또 한국 근본주의자들한테 굉장한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어떤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So, my divorce with my the freedom fighter husband who became a religious fundamentalist and so much threat by religious fundamentalists after my talk as a major speaker in 7th Assembly of World Council of Church really made me severely depressed. 그 우울증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하였습니다. 우선은 제가 10년에 걸친 심리치료를 받았고요. 여러 종류의. 그 다음에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숭산 스님을 하버드에서 교환교수로 있을 때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숭산 스님과 인터뷰를 하다가
제가 저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불교의 첫 번 진리는 인생은 고라는 건데 모든 사람은 고통하는데 왜 너는 너만 고통하는 듯이 왜 너만 그렇게 스페셜하다고 느끼느냐. 근데 그게 제 머리를 이렇게 때린 것 같았고 그날부터 오기로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네가 매일 새벽 4시에 우리 절에 와서 100일만 기도를 하면 너는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다. 제가 그 말에 쏠딱 넘어가갖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4시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절에서 새벽 명상을 하면서 내 인생에 모든 눈물을 쏟을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것이 저를 숭산 스님의 제자가 되게 하였고 숭산 스님의 권유로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머리를 깎고 1년 동안 스님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에 티벳 그리고는 결국 제가 이제 폴 니터 교수님처럼 더블 빌롱어가 되었죠. 저는 불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학자이면서 숭산 스님께 계를 받은 불교 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아주 못된 질문을 해요. Professor Chung, are you married to Jesus and sleeping with Buddha? 너는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부처하고 연애하냐?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우린 셋이 같이 사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의 미스틱이나 이슬람의 수피나 불교의 선 명상자나 우리는 같은 트라이브구나. 우리는 동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분야도 여성신학, 에큐메니컬, 조직신학자에서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을 하는 교수로 분야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신비체험을 했을 때 막 그 대답으로 나와서 저한테 막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예를 들면 체게바라, 예수, 붓다, 뭐 루미 그런 분들이 막 나와서 그리고 영적 가이드 그 다음에 심리치료자로서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막 울고 있을 때 두 분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과 그린타라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린타라는 티베탄 불교의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여신의 존재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나타나서 어린 시절 받았던 학대 그리고 의료사고로 10살 때 죽은 딸이 다른 심리학자의 몸에 들어가서 거기에 와 있는 다른 엄마 심리학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통곡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심리학자한테는 4.3 때 죽은 남성이 그리고 현대 중공업 노동자들이 그리고 광주에서 죽은 메시코에 죽은 사람들이 그리고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코피를 흘리고 통곡을 했고 땅을 치고 몸부림을 치며 가슴을 쥐어뜯고 굴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나시지 않았고 한국 땅에 태어나셨다면 그 귀신을 그렇게 보내지 않고 한국의 무당처럼 이렇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뭐가 억울하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배고프니? 물을 먹고 싶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주면 네가 가겠니? 그 모든 위로를 해주고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그들의 모든 한을 다 풀어서 행복하게 만들어서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혁명적인 농부 신비주의자였다. 그리고 예수는 샤먼이었다. Jesus was a shaman. 샤머니즘은 세계의 가장 오래된 지구 영성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와 개신교는 그들을 악마화하고 박해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순복음교회나 성락교회에 가서 귀신 쫓는 것을 보면 그것은 우리의 샤머니즘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구천을 떠도는 헝그리 고스트를 치유하고
그리고 그 귀신들어 고민하는 민중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